자, 스카치 더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 두 선수의 시너지, 특히 이제 남자 선수들이 조금 부담을 갖는 경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뭔가 공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고요. 아, 놓치네요. 네, 자, 이 남녀혼합복식조 다 챔피언들 조합이에요. 서현민이 초구를 놓쳤습니다. 얇게 맞으면서 빠졌습니다. 초구가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어렵습니다. 네. 예. 각이 조금 올라오나요? 아, 좋습니다. 좋군요. 아, 최성호 선수 이런 속도 조절이나 이런 세워치기 형태에서의 각을 만드는 거 보면 아, 정말 예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세현 선수 휘둘리기 대회전. 김세현도 뭐 스트로크 시원한 오. 아, 키스가 오, 여기서 걸려서 와, 찾아갔습니다. 선물 같은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참 맞은편에 앉아 있는 서현민 선수 초반이니까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딱 각도가 뭔가 딱 걸려서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저런 동작을 하면 상대 선수도 안 웃을 수가 없겠군요. 자, 옆돌리기 파란 볼은 아래쪽 코너로 내려오고 요게 너무 얇게 짧은가요? 맞았나요? 일목적구가 뭐 워낙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두꺼운 두께가 맞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려 좀 얇은 두께를 맞게 하는 이런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짧은가요? 괜찮아 보입니다. 됐어. 최임 선수가 방금은 굉장히 좋은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네. 엇각에 출발하는 각도에서 당점을 조금 올려서 휘매 현상으로 각을 길어지게 만드는 옆돌리기 대회전. 그렇군요. 아주 좋았네요. 네. 짧아지는 걸 이제 길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또 실력이죠. 그렇죠. 네. 자, 연결해 나가죠. 좋습니다. 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최미 선수가 이제 챔피언이 되고 난 이후에 물론 뭐 지난 대회는 또 성적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가장 달라진 게 아마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닐까요? 그렇죠. 1등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그 자리에 올라가 봤으니까 어느 정도 더 큰 자신감이 붙었겠죠. 자, 앞돌리기. 아, 이게 살짝 키스가 나면서 길어지고 말았어요. 자, 요런 앞돌리기에서의 키스.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키스존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내 공이 먼저 나가기에는 지금 위치상 조금은 어려웠다고 보이고 조금의 두께를 좀 더 쓰면서 회전을 빼면서 1족구가 좀 더 먼저 나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 이건 어렵죠. 네. 김지현 선수는 방금 비껴치기를 시도한 것 같은데 네. 임팩트의 양이 조금은 세다 보니까 1쿠션을 맞고 공이 바로 튕겨져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군요.
자, 김세현 선수. 네. 아래쪽 코너에서 돌지 못하고 지금 장단으로 돌아버리고 만 거죠? 그렇죠. 오, 깔끔하네요. 또 멋진 공격이 한번 나왔네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더블 쿠션을 시도했고 내려가는 각은 굉장히 컸지만 코너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효과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이 이기고 있으면 팀원들도 표정이 좋아요. 자, 3대2로 앞서가는 웰컴 저축은행 최혜미. 이목적 위치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기본 배치에서의 어떤 확률, 기본 배치에서 좀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현민 선수가 리더를 잘 해주고 있고 최혜미 선수도 뭐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뭐 득점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회전을 시도하나요? 뒤돌리기 대회전인가요? 아, 네. 지금은 뭔가 좀 약간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했는데요. 키스가 굉장히 빠르게 두 번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 얇은 두께를 치면 키스가 날 수 있습니다. 1적구가 장으로 가서 다시 2적구한테 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서현민 선수가 그거를 감안해서 좀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죠. 오, 자, 최성원. 이거를 투뱅크로. 너무 얇게 걸린 거죠? 그렇죠. 입사각을 조금 깊게 잡으면서 반대회전을 사용해서 낮은 곳에서 내려와야 일목적으로 맞고 분리각이 덜 생기니까 를 감안했는데 예상외로 더 얇게 맞았네요. 그렇군요. 오른쪽 당점이 아니라 네, 왼쪽 당점을 준 거군요. 네, 이 상대의 선수 김인구 선수 뭐 손이 좀 아픈가요? 뭐 채 쓸 때 저런 이런 데를 또 지압하지 않나요? 자, 옆 돌리기. 끌림이가 괜찮. 여기서 네, 좋습니다. 10점 냈습니다. 최혜미 선수가 참 잘해주는군요. 5대2로 앞서 나갑니다. 각도 형성 정확하게 많이 끌어놨고요. 포쿠션으로 완벽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파란볼의 왼쪽 옆돌리기인가요? 회전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공. 흐름이 웰컴 저축은행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점수를 조금씩 벌려놓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즌에 웰컴 저축은행이 휴원셀스키 레전드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번 세트를 가져가면 세트 스코어 3대1로 아주 유리해집니다. 뒤돌리기. 자, 파란볼이 단쿠션 쪽에 붙어 있는데. 와, 좋습니다. 네. 살짝 예민할 수 있는 배치에서도 확실히 이 최혜미 선수가 확률이 높네요. 그리고 이제 뭐 득점의 뭐 유무와 상관없이 경기를 하는 저 모습 자체가 굉장히 즐기고 있다라는 모양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득점이 되고 나서 환하게 웃는 모습들, 팀원들끼리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팀워크를 좀 더 북돋아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게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경기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저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타임아웃을 요청했네요. 자, 오늘
이상대 선수는 7세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김봉철과의 승부가 이어질지도 궁금하네요. 뱅크샷 원뱅크 넣어치기로 직접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대 2. 9점제 4세트 혼합복식 경기 웰컴 저축은 웰뱅 피닉스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